왜 사람을 이렇게 봐? 네가 눈꽃이야? 이 느낌이 들게. 그리고 저 정말로 독심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귀에 이 사람이 속에서 한 말이 들려. 점 다 보고 나서는 사실은 뭐, 제가 제자인데요. 뭐. 아니 왜 능멸해 성수를. 자, 점 다 본 다음에 나는 항상 점 사용지로 사진 찍어가라. 사진 찍어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녹음한 거 파일 지워라. 얘가 기겁을 하지. 네? 여태 녹음했잖아.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녹음 파일을 뜨는 거 아니야. 감히 신명을. 안녕하세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 신당이나 애기씨 신당이나 내 신당이나 다 포함되는 거야. 이 컨텐츠 좋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무당, 보살, 만신 여러 가지의 이제 닉네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어쨌든 신을 모신 제자인 건 맞잖아. 근데 내가 인간인 나를 보고 온 게 아니야. 우리 꽃님들, 상담자, 사례자분들, 신도님들 다 눈꽃 마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내 집에 모셔져 있는 나의 만성수님을 뵙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왜 사람을 이렇게 봐? 안녕하세요. 네가 눈꽃이야? 이 느낌이 들게. 그리고 저 정말로 독심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귀에 이 사람이 속에서 한 말이 들려. 실물 보니까 뭐 생각보다 말랐네. 정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를 곱게 해달라. 저도 이렇게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사례자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맞는 말이면 맞다고 대답 좀 해줘.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왜 내 눈에는 신당이 보이냐. 그냥 화경을 보니까 뭐 빨간 불이 켜져 있고 연등도 달려 있고 뭐 느낌이 도자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게 누구 거냐. 죽어도 아니래. 점 다 보고 나서는 사실은 뭐 제가 제자인데요. 뭐. 아니 왜 능멸해 성수를. 그건 아니야. 그냥 좋은 소리든 쓴소리든 옳은 말을 듣고 거기에 걸맞게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처신을 하는 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잖아.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막 뭐 그러면 뭐하러 전보로 다녀. 뭐 당신은 중전마마의 사주다. 당신은 아주 그냥 평생 부자로 산다. 이런 말 한 10분 떠들고 그냥 10만원씩 받아서 먹고 살아야겠어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술 먹고 오지 마. 어? 진짜 싫어해. 평소에도 술 안 먹는 걸로 유명해 눈꽃은. 그 술 냄새에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토 나와서. 아니 냄새가 그렇게 팔팔 풀 숨기고 있는데 방문을 하면서 술을 낮술을 드시고 오지를 않나. 또 전화 상담을 지금 중내산에 해달라 그래서 저녁 9시 10시인데 내가 외출을 안 하니까. 근데 얼굴 안 보인다고 모르나? 이거 보고 있으면 알 거야. 딱 이름 대세요 했더니 뭐 홍길동 딱 됨과 동시에 전화기에서 소주 냄새가 대놓고 얘기해서 당신 술 먹었지 했더니 아니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어디서 감히 술을 먹고 점사 본다고 급하다고 해. 나 이런 거 되게 싫어. 전화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환불해준다고 계좌번호 보내. 이랬더니 선생님 잘못했어요. 내일 낮에 맑은 정신에 전화할게. 그래서 오후에 전화 상담을 해준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는 난 1인당 10만 원이야. 그러면 홍길동이를 보려면 홍길동이만 본다 그러면 10만 원 받고 30분 이상은 떠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점을 봤던 사람은 알 거야. 뭐가 답답해서 오셨어요? 이날 이때까지 물어본 역사가 없어. 홍길동이가 왔어. 그러면
이동, 관제, 뭐뭐뭐뭐뭐뭐 이것 때문에 오신 거 맞아요? 이러고 시작을 해. 쓰면서 점을 봐서 나 얼굴도 제대로 안 봐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해. 맞다 틀려 다 한 너 얼만큼 맞추나 한번 보자 해놓고 40분 지나고 나서 사실은요 그 단어도 싫어. 그러면은 앉은 순간은 사실이 아니었어? 사실은요 이러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요.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냥 단순하게 눈꺼 너 유명한데 너 연검 한번 테스트해 이렇게 장난칠 돈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땅 파면 10만 원 나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가 10만 원을 1인당 2당 10만 원을 받고 이렇게 받는 동안에 30분 이상의 상담을 하면서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가 놓치는 거 없으려고 초집중을 하면서 정말 노력을 해요. 근데 보다가 잠깐 한마디만 해달라. 엄마가 아픈데 누가 어쩌네 뭐 하다 보면 식구들 다 보라. 그럼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도 신의 법도라는 게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점을 봐서 정확하게 그것이 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자인데 그걸 가지고 뭐 비싸네 뭐 어디 갔더니 얼마 5만 원에 식구들 다 봐줬네. 거기 가서 봐 그럼. 나 그런 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예의 중에 또 하나가 반말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조카 같고 어린 사람한테는 내가 아니 이렇다는데 맞아 틀려 대답 좀 해봐. 자식 같아서 얘기해요. 이제 이럴 때가 있지만 그 나보다 누가 봐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맞아.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네 친구들이야? 그건 아니지. 그 순간에 점상에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성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인간이 내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신명체자가 아니고 내가 신이겠네. 신당에서 벗어나서 사석에서 만났을 때는 언니 뭐 이거 좀 해줘 뭐 해줘 할 수 있지. 신도들도 말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만 원당에 들어가서 내가 제대로 신명을 싣고 신명제자고 강신문대 신점을 보잖아요. 그거는 예의라고 생각해. 그럼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한테 가서도 반말하면서 고해성사 하시고 축원덕담 듣고 계시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나를 뭐 이렇게 대접을 해요. 교주 막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 할아버지께는 기본 예의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한다고 마음대로 녹음 떠갖고 카페 어디다 막 돌려. 나 아는데 지금 서류 준비 중이야. 내가 구슬 강요하거나 협박을 해서 구슬 내거나 이런 성격 아니니까 떳떳해. 근데 한 번은 딱 점을 보고 있는데 두 명이 같이 왔어. 얘 두 번째 점을 보는 애가 점을 다 봤어. 너는 무당 아니야. 참 얘는 무당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것까지 다 불지. 내 성격이 뭐 비유 맞추면서 점 보겠어요? 쓴소리 단소리 다 있지? 실화야? 자, 점 다 본 다음에 나는 항상 점사용지로 사진 찍어가라 그래. 구술해야 되는 사람이면 국값 얼마, 별비 얼마 항상 명시해. 언제든지 원래 원칙대로야. 지금까지 17년 동안 점사본 용지를 다 갖고 있어. 왜? 10년이 지나건 1년이 지나건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저는 그 용지 찾습니다. 연도별로 다 월별로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몇 월 달에 왔다 가냐 핸드폰도 안 바꿔. 핸드폰을 바꿔도 안에 내장을 지우지 않아. 그런 성격이야 내가. 내 영검이 맞았나 틀렸냐를 확인해. 점 다 봤어. 너 무당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진 찍어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녹음한 거 파일 지워라. 얘가 기겁을 하지. 네? 여태 녹음했잖아. 녹음한 거 파일 다 지워. 너 녹음은 뭐하러 하는데? 내가 이랬더니 아니 아까 저 언니가 들어가서 녹음하라고 시켜서요. 그러니까 녹음을 왜 하냐고. 이렇게 다 또박또박 정자 글씨로 다 일일이 적으면서 점을 봐서 잊어먹지 말라고 사진까지 찍어가라는 나한테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녹음 파일을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예의인 거야. 이 사람이 영검을 하든 안 하든 그걸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 감히 신명을.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응? 무당들 불쾌하게 만들어봐야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런 예의는 꼭 지키자. 뭐 어찌됐든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좀 까다로운 것도 인정하고 내가 좀 깐깐한 것도 사실 맞고 하지만 물에 물탄도 구렁이에 담 넘어가면서 얼렁뚱땅 하는 거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대들에게 예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본인들도 내 성수님한테 예를 지켜주고 가끔 뭐 불친절했네 라고 댓글 남기거나 뭐 나한테 문자에서 뭐라고 할 때는 한 번은 이 사람이 신을 모신 사람인데 나한테 약간은 가시돋친 말을 할 때는 네가 진심으로 마음에 무슨 마음을 먹고 내게 전화를 했던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이야. 그냥은 나도 남한테 깐깐하게 목소리 톤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할아버지 목소리야.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찌됐든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나를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동을 받고 소소한 행복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멋진 제자로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